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계획 변경안이 공개된 가운데 고성과 인제, 태백 지역 일부가 편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공원 구역에 편입될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주변의 식생과 풍광 등을 고려해 보전이 필요한 곳은 공원 구역에 편입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놓고 보면 105.5제곱킬로미터가 편입되는 반면 해제 면적은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에 걸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고성 간성읍 흘리와 토성면 도원리 88만여 제곱미터,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진동리 등 162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편입됩니다. 속초 지역 11만 제곱미터는 빠집니다. 태백산 국립공원도 121만 제곱미터 면적에 부지 편입 계획이 확인됐습니다. 편입 지역 주민들은 당장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도 마찬가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 채취해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공은 반대에 끝까지 좀 투쟁을 할 겁니다. 고성과 인제 지역 주민들이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공청회 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고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공원 계획안이 좀 변경이 되겠죠. 저희가 당초 공개한 것보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지자체 의견 청취, 산림청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